사기라고? 거짓말. 나 이거 자동차 빠질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길 맞지? 이거 후지 못해 들어가면.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 그 혹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네 온도기 위에 있어요? 온도계 있냐고요? 집에? 온도계, 온도계 제일 끝에 없어요? 온도계는 없어요, 집에. 그 사, 왜 필요, 뭐, 열나세요? 아니, 열은 아냐고요? 안 났는데? 잠깐만, 그, 저, 잠깐만요. 그, 저, 그 네이버 로비로 집부터 왔는데, 아니, 들어주세요. 그, 아니, 조용히 하고 들어주세요, 내 입장을. 그, 내비를 찍어서, 네이버 지도 찍어서 갔는데 지금 이상한 온도계 위에서 내가 지금 볼킹 했거든요. 이상한 엉덩이 위에 왜 계세요? 엉덩이는 엉덩이가 왜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좀. 온도계 위에 있다. 온도계가 있어. 당신의 집에 근처에. 그래서 그 내가 아니 잠깐만요. 그 독자 아 독자장. 네. 그 아 잠깐만. 그 아 엉덩이야 엉덩. 아 그래요. 아 그 그 거기 그대로 당장 있어 봐봐요. 내가 바로 그 걸어서 나갈 테니까. 아 거기 여기 어딘지 알아요? 제가 지금 그 인간의 발걸음으로 나가서 그 마중이랑 서 그거 말 알아요? 마중. 마중 나가고 있어도 걷고 있다고 길을. 네, 그러니까 거기 잠깐 기다려 봐봐요. 아, 네네 기다릴게요. 그냥 기다리면 네? 돼. 기다리면 돼요. 아, 민간 버스 걸을게요. 무슨 말이야? 아니 언제 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좋은 냄새 나요. 아, 향기. 저 향수 뿌렸어요. 저 때문에 뿌렸어요? 아, 아니요. 그거 샤워를 안 해서 저 때문에 뿌렸어요. 아, 뭐라고? 내가 안 씻어서. 한국어요? 잠깐만요. 한국어요? 예, 여기 집 근처예요? 네? 집 근처예요? 지퍼 구워드려요? 아, 시부리 나보다 일부 한국말을 못 듣는데. 어떡하냐? 누가 소비했냐 이거. 근데 혹시 몇 살인지 여쭤봐. 아, 나 스물여덟이요. 어? 스물여덟이요? 동갑이야. 31살이었는데. 그리고 자글자글해요. 살짝. 응? 나이 속였다. 아, 방송 나이가 31살. 나는 탱글탱글한데? 그럼 95년생이요? 저 95년생이요. 95년생? 근데 그 별잘 안 나네. 괜찮네. 너는 더 어리는 줄 알았어. 그쵸. 저는 살짝 동안이에요. 아, 때린 거예요? 존댓말을 써요? 아니면 아 발말 까주세요. 반말로 해요?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난 반말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반말 하세요. 반말을 해요? 네. 근데 존댓말 쓸 거야. 왜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아, 친해지고 싶어서 존댓말 쓰자고요? 아, 난 친해지고 싶어서 서로 반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 그러면, 네. 내는 존댓말이야. 운? 운. 아니, 뭐, 근데 저 빵 쳤어요? 아, 바꿔치지 않아. 원래 변상 시 성격이 그래. 저 같이. 좀 빵 쳤어. 응? 좀 빵 쳤어. 빵 쳤죠. 응, 좀 많이 빵 친 거. 그 여기. 아, 이거 그냥 보르시야. 아, 그냥 늙어서? 그냥 주름? 한 대 맞죠. 아, 미안해. 언니 사랑해. 언니 우리 취향이 지내잠. 아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졸레만 써라. 졸리면 안 쓰는 주는 이럴까 무서워서 그랬지 언니. 아 왜 이거 장난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이렇게 이거 몇 손잡이에요? 몇 손잡이야? 아? 몇 손잡이야? 아? 그러니까 몇 손잡이야?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아, 얀손. 얀손잡이? 어, 나 얀손잡이. 아, 그래?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갖고, 응. 이렇게 해갖고, 응? 이렇게 해서. 봤지? 걸라 잘하는 거. 걸라 못하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이거 필요해서 그랬어. 이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갖고. 이렇게 하고, 여기 조준을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아, 왜? 봤지? 이렇게 하면 돼. 끝났어? 이걸로 끝이야? 어. 아니, 내가 앞으로 잘하고 미리 글 내놓은 거.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네가 해야 돼? 어. 한 다섯 개 정도 하면 되는데. 어, 발. 발 그렇게 안 하면 발 꼬라요. 오케이. 세게! 더! 불파이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게 내려쳐! 세게! 이 세상에 최초의 내려쳐! 오오오! 감각 있어? 다리 움직여줘요? 어, 괜찮아?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떡해? 다시 한 번. 위험해! 이거 발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려운데, 이거. 빵! 와! 이따 조준을 당하고. 와, 어떡해. 와, 좋아! 됐어. 아, 이거 한번 이렇게! 할수 있어! 이제 거지가 보여! 아, 걸러 못하네. 왜 잘하는 게 뭐야? 걸러 못해. 밥 먹을 수 있겠어? 그러자? 이거. 굶어야 되겠다. 내가 엄청난 시범을 보여줄게. 시범? 시범. 아, 시범을. 잡아봐, 언니. 이렇게 해가. 아, 여기 위험해? 아, 아니? 뒤에 있어야 돼. 아, 나 걸라 잘하니까 안 위험해. 아, 오케이.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간다! 오. 아니야! 아니야, 이제 여기.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좀 덜 나왔나? 아, 근데 치코기 많이 나왔네. 이거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치코기? 치코기가 많이 나왔어, 이거. 치고기 갑자기 치고기 이러면 치고기 부국인데 그냥? 아니 치고기 치고기? 치고기? 아니 뭐 하냐 앉아서 해 치 원래 그 치고기는 좀 그래 둘이서 맞춰가면서 내가 모자라는 거는 독자장이 채우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응. 독자장 못하는 거는 내가 채우면 근데 난 다 잘하고 다 못하잖아 나가 손해잖아 언니 지금 잘하는 게 뭐 있었는데 나 잘하는 거? 없잖아 보여줘 그때를 잘하는 게 없잖아 난 다 잘하는 걸? 개 오이 없네. 치코기? 치코기 죽기? 뭐? 치코기? 해주면 안 돼? 알았어. 진짜 못해, 나 이거. 아, 묻는 거? 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와, 이거 몇 분 거 다 할 수 있어? 이거? 응. 이거 그냥 바로 조지마. 달려 뒤질 수 있어? 30초면 다 하지 30초? 와 30초면 다 조져버리지
진짜 미쳤다. 이거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됐어.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이 정도? 이거 괜찮아? 나 아, 엄청 모자랄 아, 저기, 것 같은데? 저기 스탭들은 나온 걸로 아 그러네. 배고프지? 언니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다고. 언니 왜 이거 밥도 안 먹고 뭐하고 살았어? 약했어. 날씨 많이 잡았어? 아니 낚시 못해? 어 낚시 잘해. 몇 명 잡았어? 응? 한 마리 잡았어. 존빵이네? 걸라? 한 명 잡았대! 고기를!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존빵이야 존빵. 내가 알려줄게, 나씨. 응. 나 나씨 걸라잖아. 응, 알았어. 만들어. 이제 나 불 피우는 거 잘해.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위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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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먹으려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추워서 콧물이 나오는 거야. 추워서? 응. 원래 이래? 응. 원래 이래? 원래 인간은 콧물이 나오니까. 아, 그렇긴 한데 너무 막 화가 지금 가네? 어? 와 진짜 너무 살라무야 살라미 맞아. 오, 안 해야지. 왜? 토크해 후 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휴지로 이렇게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내가 가르친 거야 이런 거. 나 혼자서 다 터득했어. 아 그렇구나. 어, 난 혼자서 잘했어. 아 그렇구나. 알았어. 눈물이 나네 뭔가. 근데 언니는 눈 꼭 꼈어. 눈 꼭 꼈다고? 응. 어. 맞춰보여. 휴지 쓴다. 왜 눈 꼭 안 꼈는데? 어느 쪽이 꼈어? 어? 날라갔나? 어 날라갔다. 에? 아까 있었어. 아까 있었던 거. 응, 그래서 내가 아까 닦아줬잖아. 너 있나? 오케이. 응. 예뻐졌다 우리.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불 붙여줘. 일단 응? 반스 찍어서. 아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반스 찍어서. 어 반스 찍어가지고 불 붙이는 거 알아? 반스 찍어서 붙이는 거? 응. 반 그 쪼글 하는 거 할 줄 알아? 쪼글 할 줄은 몰라. 아 그니까 조글이 앉기. 조글이 앉기. 조글이 앉기. 응. 그거 할 줄 알아?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아 바람? 바람 안 불 때 다시 얘기해 줄게. 조글이 앉기요. 아 네 이거 조글이 앉기. 아 알아. 어 이렇게. 와. 왜냐면 여기서 해야 돼갖고 저 조그리 앉아야 돼. 아 이렇게. 그거는 왜 붙는 거야? 아니 이거 콜라 좋아한다고 했어. 내가 샀어. 뭐니? 이거 맥콜? 어 이거 한국 저통 콜라. 나 코카콜라밖에 안 먹어. 그래서 이거 한국 저통 콜라야. 그 한국 저토증으로 만든 콜라. 왜 이거 단상 있어? 단상. 당상했냐고? 안 상했어 아직. 그 방금 산 거야. 반상 들고. 그러니까 아이가 방금 산 거라서 안. 탄상. 아 탄상. 탄산 들고. 아 이산탄소. 이산탄소 안 먹. 나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다고? 나 아니 시골에 안 먹은 거를 나한테. 나는 매콤한 시라탕이거든. 아니 이거 이거는 탄산이냐? 아 이거 이산탄소 들었지. 이산탄소 들었어? 이거 먹어봐. 먹을까? 너, 나중에? 어, 언니 먹어. 어. 언니 졸라서 일부러 샀어, 내가. 아, 진짜로 고마워. 콜라 좋아한다고 해갖고. 고마워, 코카콜라 사지. 왜 내 꼴을 샀냐? 이거 난 먹어본 적이 없어. 한번 먹어볼래, 지금? 응, 먹어봐. 내가 까줄까? 이거 그냥 입으로 이렇게 먹어? 먹어도 돼? 어, 나 이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배 안에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뭐야? 어. 뭐지? 콜라야 콜라. 한국 저토 콜라.
맛있어? 콜라말라? 콜라말라? 한국 초토콜라 콜라말라? 맛있구나. 내가 또 센스있게 잘 샀지. 콜라 센스지. 내가 또 센스있게 다 했지 뭐야. 맛있어 독자야. 맛있어 독자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세티켓도 다 준비하지. 진짜 맛있다 독자.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 아 이거 요 이게 이런 거 진짜 어려운데. 와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많이 봤어. 유튜브에서 진짜 본 적 없지. 이거 그냥 뚜껑이야. 어 이거 진짜 뚜껑. 그냥 이거 강화선에 뚜껑을 뒤집은 거 이거. 들어볼래?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되게 무거워. 와 대박이네. 이거 처음 봤지? 이거 산 거야 아니면 주운 거야? 샀어. 샀어? 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마트 같은 데서 샀어? 아니 마트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냥 샀어. 아니 그 길거리에 어떤 컨테이너 있어. 컨테이너? 나 잘 모르겠는데? 어 너무 이거 너무 좋은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떤 할아버지가 팔았어. 아 절집에서 파는 거구나. 아 절집은 아니었던데? 절반집이 아닌가? 아까 절반 같은 거 있잖아. 아니 구물상 아니야. 구물상 아니야. 아니 그 아 절집 전문점. 전문점에서 거기서 샀다. 그 수수콩 전문점이어가지고 거기 수수콩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골라오는 거기 그 엄청 완달 왕명인. 근데 그 좀 추워가지고 발이 좀 안 좋아도 미안해. 응 괜찮은데 빨리 물 비웠으면 좋겠는데. 빨리 물 필요하면 따뜻해질 거야. 어 물 비웠으면 아까부터 계속 말했는데. 조금 더 안 해놓아야 돼 이거. 이거 불 붙여고 내가 그 야채 손질을 하고 올 테니까. 아 야채 손질을 하고 와. 어 빨리 갔다 와. 어 이거 불을 잘 붙이고 있어 봐. 아 불을 붙이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알아서 잘 해봐. 잘 해보라고. 내가 불 또 잘 붙게 해줄게. 이거 해갖고 이거 정도. 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근데 이거 여기 맞으면 안 돼. 언니 또 누꿈 나와. 응? 어? 누꿈. 누꿈 나와. 어 누꿈 많이 나오셨던데? 누꿈? 어 누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연결 지속적으로 보면 안 돼. 아 오케이 알았어. 나 이따 내가 그러면 야채 손질 빨리 해가지고 올 테니까. 응. 어,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 뭐야? 소불고기랑. 어? 좋아해? 어 좋아해. 소불고기랑 밥. 낙곱새 없어? 그니까 내가 날꼬새니 내가 하나마트 갔어. 아. 가갖고 날꼬새 주세요 했는데 안 돼. 안 판다고? 어 날꼬새 안 팔아가지고. 아쉽네. 진짜 내가 날꼬새 진짜 물어봤죠 선생님. 난 날꼬새 아니라 낙곱새. 그니까 낙곱샘을 물어봤는데 날꼬새가 아니라 낙곱새. 그니까 날꼼새를 날꼬새. 그래 날꼼새 알아. 날꼼새 아니 낙곱새. 그래 낙곱새. 낙곱새를 그니까 내가 낙곱새 그걸 내가 직접 정확한 발음으로 가게집 주인님한테 낙곱샘을 달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안 판대. 알았어. 그래가지고 알았어. 세 번째도 말했어. 빨리 갔다 와. 세번 어 아 고마워. 그리고 그거 맛없대. 맛있는데 드시라고.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모욕하는 거야. 한국에 그거 한국 음식이야? 한국 음식인데 나 처음은 안 먹어봤어. 한국 음식이야. 아 그래? 어. 근데 나 낙곱새 안 먹어.
걸라 맞았어. 그거 그리고 그 맞은 그거 그 맞은 거 왜 먹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나? 어. 나는 감자탕. 감자탕 겁나 맛있네. 겁나 맛있거든? 감자탕이 한국 전통은 최고야. 어떻게 감자탕은 맛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감자탕은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말하는 거지. 감자탕이 얼마나 고급 음식인데. 짜증나지? 짜증나지? 아니, 그렇게 안 짠 것도 맛있어. 근데 감자탕 맛있는 건데. 어, 잘 맛있어. 그래, 가파리 갔다 오면 안 돼? 싫어. 나 귀찮아졌어. 빨리 불 붙이면 안 돼? 아니 불 붙이면 안 되나고. 아니 이거 묻히고 있는데. 아 묻히지 말고 붙여야지. 불은 불은 붙이 묻히는 게 아니고 붙이는 거지. 아니 묻히는 거 아니지. 다시 발음해봐. 묻히는 거 아니고 붙이는 거야. 나는 일본 사람이고 당신 한국 사람이잖아요. 얘?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 왔으면 한국 말을 할 거면 한국 말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붙지 말아. 이건 인간 모독이지. 아니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우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해야지. 제가 노력을 해야 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거 인간 모독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불 붙이는 거 아니고 불 붙이는 거로. 불이 붙죠. 와, 오케이 갔다 올게. 잘해줬어. 불이 붙죠. 아 이거 그 배추도 먹어? 왜? 배추. 배추? 어 먹어. 알았어 갖고 올게. 왜? 어? 배추 쌀 싸먹을 거야? 배추 쌀 싸고 먹어? 응. 아, 그러니까 배추 쌀 싸먹을래? 아, 그 쌀, 그 이렇게, 그 산치처럼? 먹어. 오케이, 오케이. 김치도 먹어? 응, 먹어. 다 먹어. 밥 갔다 와. 오케이, 알았어. 이거 하지 마라. 아. 아, 진짜. 야, 이거 했지? 안 했는데. 야, 이거 했지? 아, 안 했어, 안 했어. 빨리 갔다 와. 하지 마라. 아 맞다. 빨리 갔다 와. 이 사람 원래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 원래 이래요. 네? 설명 주세요. 네? 아 원래 이래? 아 그렇구나. 야 어떻게 소통하냐? 나 한국에 와서 제일 문화 충격 먹었어. 진짜로. 와 너도 그래?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오비야 여기 오기 전까지 코르 완료가 뭐야? 코르 코르 완료가 유이스 이거 뒷담화 아니에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개도 돼? 고도 돼? 와 대박이네. 야 고구마 없냐? 고구마? 고구마랑 뭐 섞으면 맛있었지? 어 저번에 했는데? 고구마랑 김치. 아니. 고구마 안에 뭔가 넣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보였지? 되게 안 나네. 고구마 안에? 김치 어. 아니야. 나는 이해가 안 갔거든. 고구마랑 김치 먹는 거 진짜 이해 안 가. 왜? 모르겠어. 맛있었어? 아니 그런 문화가 잘 모르겠어. 고구마랑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어,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구마에 뭐 넣는 거 좋아하지? 그냥 고구마만 먹고 싶은데. 아 베터요? 아 베터다. 베터. 배터? 아 고구마랑 있어? 김치 같이 먹으면 뱉는다고? 그 정도를 싫어한다고? 아니 고구마랑 배터 같이 먹고 싶어. 고구마랑 배터 같이 먹고 싶어. 벨트? 배터. 그래? 아 보토. 아 폰토 말하는 거야? 폰토. 보토. 바람 보도 반탄소년단 보도 바람 반탄소년단 보도 파라코코란 파라코코넛 BUTTR 보도 그니까 파라코코넛이라고 파라 호로 고구마 파라라고 한다. 그니까 파라랑 그 스위프세이스랑 같이 먹고 싶다는 거잖아. 아니 보도 그니까 파라랑 스위프세이스
아! 미안. 아니 스윗 포테이토 몰라? 아니 스윗 포테이토 몰라? 아니 스윗 포테이토 몰라? 스윗 포테이토 영어 잘 못하네. 스윗 포테이토 기억을 봤네. 뭐라고 말했어요? 스윗 포테이토 스프 세퍼 스윗 포테이토 스윗 포테이토 스윗 포테이토 어 스윗 포테이토 그래 스윗 포테이토랑 포트 한다고 갔다와 빨리 아 스윗 포테이토 말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 해외 나가본 적이 없죠? 있어요? 이거 해도 이렇게 해도 돼? 어차 어차 아트캉께도 어차 아트캉께도 어차 아트캉께도 엄청 아름다운 어차 아트캉께도 엄청 아름다운 아니 어차 아트캉께도 엄청 아름다운 그러니까 어차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그 그거 없어. 먹고 싶으면 미리 얘기해야지 사올게. 안타깝게 없어. 미안해. 배식 이거 많이 먹어. 우와 대박이네. 이게 기가 몇 센치야? 예예예 딴다 나 173.5 와 진짜 대박이네. 언니 몇이야? 나 195 195? 응 그럼 다리가 잘렸어? 응 그래도 돼. 165 나랑 똑같아? 걸라 크네. 야 이거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좀 기다리면 괜찮아지고 여기 내가 양념을 다 해놨어. 야 엄청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 한우 원래는 와규로 하려는데 이거 아까 샀었어. 아껴 산 거 아니야? 나 돈 아니 아까 샀어? 하늘로마트 갔다며. 어 그니까 그때 했다가 지금은 근데 아깝진 않았어. 응? 나 돈 크게 샀어 1kg 샀다고? 이거 언제 만들었어? 이거? 어 그거 방금 말해? 우와 조심해. 이거 기름 넣어서 그래. 이렇게 해줄게. 죽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어? 그 미안. 아니지. 알았어. 이쪽으로 올래 그러면? 야 이거 바르면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내가 조심해줄게. 여기 앉으면 괜찮지 않을까? 너 독자 이쪽으로 와. 나? 응.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응. 와 물도 너무 타고있다 타고있다 와 이게 시골로 여자야? 한국에? 타고있다 이 사람망이래요? 좋아해? 닮은 사람 좋아해? 닮은 사람 넣어줄까? 닮은 사람? 닮은 사람 응 괜찮아 맛있어? 안 넣어도 되고 아니 좋아해 닮은 사람? 그 찜닭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찜닭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찜닭 아 치탕 찜닭에 들어가 있는 아 치탕에 들어가지 거기 그거지 근데 그거 날뜯던 면이고 그냥 안 날뜯던 면인데 상관없어? 응 상관없어.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 상관없다고 그냥 일반 닭은 살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일반 닭은 살인. 아 맛있겠다 빨리 넣어. 이거 원래 뿌려야 되는 건데 아 이거 냉면이잖아. 냉면 아니야 그냥 단면. 오 이렇게 넣으면 될걸? 야 너무 맛있겠는데? 이대로 먹으면 돼? 아니 이거 아직 생이야. 이거 좀 와 너무 맛있겠는데? 미쳤어. 이거 좀 쪼려 좀 이거 뚜 이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데. 어 그 뚜빼기 불고기라고 알아? 뚜빼기? 응. 아 뚜빼기 불고기 알아. 그런 느낌. 그 이렇게 가슴처럼 올라와 있는 곳에다가 가슴살 있는... 아니고 아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 올라와 있는 접시에다가 그 불고기 붓고 먹는 거 아닌가? 그거 맞지?
그 가슴살 아니고 이거. 아니 가슴살은 아니라 여기 아따리살인가? 접시에 올라와 있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에 고기 올려서 먹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 뚠빼기라는 그 곳에 넣어서 끓여 먹는 거. 굴빼기라는 곳에 넣어서 끓여 먹는 거. 뚠빼기라는 그 알아? 뚠빼기 알아? 뚠빼기가 그거 아니야? 뚠빼기. 뚝배기가 그거잖아. 그 김치찌개에 찍혀 있는 거 아니야? 김치찌개에 들어가 있는 그거. 김치찌개에 뚝배기가 들어가? 뚝배기가 뭐지? 김치찌개. 두꺼비 말하는 건가? 아니 김치찌개. 두꺼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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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두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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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에 그릇. 김치찌개 그릇. 아니야 된장찌개. 대자찌개. 어, 대자찌개 그릇. 그릇. 그거 뚝배기예요. 뚝배기야. 아, 뚝배기. 뚝배기야. 응. 알았어. 된장찌개에 끓일 때 넣는 그 그릇. 아. 그거 뚝배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넣고, 담양사에 넣고, 응? 하면 그걸 뚝배기 불고기라고 하는. 어, 뚝배기 불고기라고 한대, 여러분. 뚝배기 불고기. 그 다음에 버섯 넣어. 뚝배기 불고기. 아 버섯 좀 있다 너. 우와. 야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응. 그 불고기는 생으로 먹어야 돼. 거 있다. 알아?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게 돼지야? 어, 아니? 소. 소야? 응. 와. 후추도 좀 해주세요. 먹어도 돼? 아직 아, 이거 지금 이걸 먹은 이건 아직 그건데 방금 태어난 건데. 아직이야? 아 이거 지금 방금 끓였는데 언제 해 이거? 이게 이거야지. 이거 지금 빨간데? 그 빨지 않은 거 먹으면 되는데. 아니 이거 왜 담배 피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아니 이걸 왜 빨아먹어? 이걸 왜 빨아먹어? 빨아먹어? 아니 우리다 이게 한우가 원래 살살 녹긴 하는데 꼭 빨아먹으면 씹어먹어야 되는데. 아 씹어먹어야 돼? 응. 알았어 씹어먹어볼게. 응. 먹어도 돼? 아니 이거 지금 아직 익지 않았는데 먹으면 안 되지. 이거 국물을 조금 줄여야 되지. 국물이 아니, 원래 뚱배기 불고기라는 어. 그 음식이 국물이 좀 있어. 아 국물 있구나. 김밥천국 알아? 김밥천국? 아 김밥천국 단골이야 나. 아 진짜 김밥천국에 이거 파는데 몰라? 이거로 판다고? 김밥천국에 이거 많아 되게. 아니야 김밥천국 가면 아니야 떡라면 먹어야지. 김밥천국에 6,500원. 아니 김밥천국에 가면 떡라면밖에 안 먹어. 떡라면밖에 안 먹는다고. 어. 그래서 이거 안 먹어본 적이 없어. 토끼? 떡라면. 아! 아 떡라면! 아 떡라면 말하는 거야? 그 띠군이 안 돼? 띠군? 쌍띠군. 해봐. 떡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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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라면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세 개 말하는 거. 토라면이 아니고 떡라면. 떡라면. 떡라면이라 해야 돼. 떡라면. 떡라면. 내가 다 알려줄게. 어려운 한국말 또 있어? 아, 체르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체르니? 아니, 체르 한국말로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안 배우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 안 배우고 싶다고? 고마워. 체르 안 배우고 싶은데. 나 배면 안 되지. 나 언니한테 아니, 지금. 안 된대. 이거 괜찮냐? 언니, 여기로 올래? 아니, 이거 수증기 모르지, 뭔 뜻인지. 수증기 뭘 알아? 수증기? 수증기라는 뭐야? 가습기. 아니, 맞나? 비슷한 거, 비슷한 거. 거야. 이거 국물 그 증발하면서. 조리 가면 이렇게 맞는데. 그걸 왜? 아, 로션 안 발랐어?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거 건조하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받을 수 있어. 이거 있어. 일본의 전통적인 거야.
이렇게 받아야 돼. 뚝배기 불고기를 그렇게 저특적, 일본에서도 저특적으로 뚝배기 불고기를 받아요? 신기하네. 흡수 넣고 있어봐. 나 회금 당하고 올게. 이거 맞아. 아, 근데 이거 똥꼬를 안 땄는데? 아, 그렇게 해야지. 아, 이거 똥꼬를 따고 넣어야지. 이거 먹어서 죽을걸? 아, 진짜로? 이거 똥꼬 따야 돼. 이 그 정도야? 아닌가? 이거 이게 골팡이잖아. 아, 괜찮나? 안 돼. 이거 똥꼬 다 따야 돼. 아, 진짜로? 오, 이거 빨리 해. 있어. 빨리 아, 해. 완전 다 망했네. 빨리 해. 아, 이거 똥꼬 안 따놓으면 어떠네. 안 죽잖아요. 어? 이거 너무 오바가 너무 심한데. 이제 섞으면 돼? 어, 이제 내가 불 좀 줄여놓을게. 응. 왜냐면 이제 다 익은 것 같지 않아? 그쵸? 일단 지금 벗어 넣었는데. 지금 벗어 넣었는데 다 익은 것 같지 않은데? 버섯은 와 족자 아 와 에 독자짱 항상 이거 다 먹는 거야? 혼자서? 대단하네. 나 다 못 먹어. 나 많이 못 먹어. 먹어볼까? 어, 먹어봐. 맞죠? 근데 원래 일본 사람도 짠 음식 되게 잘 먹지 않나? 일본은? 되게 잘 먹지. 응. 괜찮아. 나는 짠 거 좋아해. 짠다는 뜻이야? 별로 안 짠데? 딱 맛있어. 와, 어때? 괜찮지? 이게 스팔렐륨이라서! 조금 또 짜도 돼. 더 짜도 된다고? 이거보다? 응. 맛있어? 조금 싱거운데? 싱겁다고? 짜게 하는 거 없어? 있어. 좀 더 넣으면 되겠는데? 이거보다 더 싱거워. 짜게 먹는다고? 응. 시팔? 이게 시팔라니언이야. 시팔라니언. 아니 시팔라니언. 시팔라니언. 어 시팔라니언이라서 맛있어. 시팔라니언. 이거보다 더 짤 수는 없네. 이거 그럼 너무 짜게 먹는데? 조금 많이 짜게 먹어놔. 아 그래? 응. 이 그래? 의자는? 의자 없어? 나 원래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먹는 거 좋아. 와 진짜 불편하게 사네? 아니 나 엉덩이 커서 괜찮다. 와 근데 좀 키가 있어서 어 의자하면 허리 아파갖고. 아 의자하면? 응. 뭐, 난 무조건 아 연기 야, 연기 이제 빼줄게. 기다려봐. 응. 근데 이거 빼면 좀. 다 끓었어. 죽지 않나? 죽, 안 죽을걸? 아니, 죽지 않나? 여기, 이거. 아, 연기 많이 맞추면 또 죽어. 그치? 왜냐면, 여기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은데 연기 때문에 케어를 받는다? 이러면 어떠면 좋아? 어. 근데 연기 나니까 좀 죽을 것 같은데 발이 시려워서 그것도 너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아들었어? 응. 응. 말해봐봐. 똑같이 말해봐봐. 어. 여기서 나는 거 같아. 어, 그래? 눈 아프? 지금 눈이 아픈데? 이 용기. 이건가? 아니, 이거. 이거지. 눈 많이 아파? 괜찮지. 지금 괜찮아. 해봐, 한 10초간. 괜찮지? 괜찮아. 그럼 발 따뜻하지? 응. 그럼, 어머, 된 건데. 어. 망이 막아? 뭐야? 갑자기? 잘 먹겠어. 그러니까 영희가 나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괜찮아. 여기 이렇게. 김치랑 배추랑 쌈무랑. 예, 잘 먹을게. 숟가락 여기. 그거는? 그 콜라 안 먹어? 나 콜라 싫어해. 그냥 혼자 따먹어. 아. 내가 따줘. 응. 이거 콧보 없나? 커퍼 같은 건 잘 안 파는데? 그냥 그런 건 잘 안 팔아. 맛있게 그냥 맛있게. 어 맛있게 먹어. 응. 이거 녹이나? 이렇게 하면? 녹여? 녹용 콜라밖에 준비 안 됐지. 녹용은 없어. 녹여 그 비싸. 이거 녹여? 녹여 이거 녹이겠지? 이렇게 하면?
아, 녹냐고! 아! 아, 녹지! 아, 녹여? 아, 그렇구나. 이제 콤베 할 거 없어, 너? 콤비? 아니, 아니, 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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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 이걸로 하는 거야? 나는 이불, 이거 먹을게. 콤베. 콤베. 아, 일본 스타일이구나. 응, 한국 스타일이야. 한국도 해. 나도 잘해. 응, 잘해.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어, 이거 이걸로 먹자. 아니면 나무 숟가락 갖다 줄까? 나무 숟가락 아니 이거 먹을게. 그래. 와, 드디어. 잘 먹을게요. 드디어 그림. 아니면 젓가락 있어. 젓가락 줄까? 응. 여기 있어. 아니야. 여기 있어. 먹고 해. 먹고 해. 아, 여기 바로 있어. 어. 편하면 이걸로 당해. 와, 너무 맛있는데? 당연하지. 여기다 고기 끓여 먹으면 걸러 맞나. 이거 그거라고 했나? 뭐라고 했어? 시빨 소스? 어? 아까 시빨 소스라고 말했는데. 이거 시빨 소스 뭐라고 했어? 아까 시빨 소스라고 했잖아. 뭐야? 이거 무슨 시판. 아, 시판이 안녕. 시판이야. 시판이 안녕. 어, 시판이 그냥 사 그냥 한 거야. 귀찮아. 그러니까, 근데 원래 시판이 제일 맛있어. 시판 소스. 아니, 시판이 안녕. 아, 시판이 안녕. 어. 시판이 안녕. 이거 어디서 사? 그냥 마트에서 사? 그러니까 시판이 안녕. 그 마트에서 사는 거 시판이 안녕이라고 하잖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짜게 먹네. 김무 있어. 아, 김무치? 김무. 김? 김. 아까 내가 사온 거 먹어? 어, 그거 먹을까? 같이 여기 있어. 근데 이거 김이야? 야, 이렇게 만드는 처음이야. 근데 이거 김 아니야? 김이 아니야. 와, 너무 맛있는데? 미쳤어. 근데 이렇게 왕김은 처음이야. 걸라 왕김이야. 짜빵가 뭐야? 뭐야? 아, 이거 안 잘린 김을 사왔는데? 이거를 어디였어? 이렇게 잘라야 돼. 세로로 얇게. 이걸 얇게 세로로 이렇게 이거 한 장씩 잘린 게 아니고 완전 왕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 원래 이게 일본식인가? 이거 뭐야? 나 처음 봤는데. 아, 이거 일본식인가 보다. 나도 이렇게 먹어볼게. 근데 잘라서 여기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거까지 섞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원래 이렇게 맞아. 일본 김은 좀 두껍다고 하더라. 야. 어? 야, 이거 다 선물을 했는데 다 훔쳤네. 아니, 바람에 날라왔지. 바람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도 먹는 거야? 원래 신기한 거. 이거 진짜 맞아? 아니, 이거 진짜 근데 일본은 정말 특이하게 먹네, 김을. 신기하다. 이렇게 왕김 먹는 게 아니라. 맞아? 아니, 맞아? 아니, 이게 지금 퓨전이야. 한국식과 일본식 합친 퓨전이야. 응? 뭐냐, 이거? 이렇게 맛이 났는데. 퓨전식. 응? 이게 무슨? 원래 김은 먹으면, 아, 이 맛이지.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응? 이렇게 됐는데. 간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아, 이거 미역이야? 아,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되나. 물이 달라야 되니까. 너무 맛있어. 잘했네. 소금을 뿌리면 먹으면. 나도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어. 원래 김이랑 불고기랑 잘 맞아.
알았으면 좋겠어. 독자장. 그니까. 일본은 이렇게 먹나 봐. 일본에서 이렇게 안 먹어. 그래? 그럼, 우리 지금 뭘 먹는 거야? 하나로 맞추면서 사왔다고. 그거 군인 줄 알고. 아, 군인들? 군인들 그렇게 먹는다고. 군인들은 이런 거 먹는구나? 그래? 엄마 아닌데. 그거 먹어? 몰라, 나는 군대 안 가가지고. 우와. 이거 양념이랑 그냥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돼? 양념이랑 여기 물고기랑 같이 찍어서 먹어? 이거 왜 양념이 있는 거야? 여기 안에 넣어서 먹어? 같이? 그러니까 이거 양념 한 거지. 양념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씨발 양념 그거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양념 미리 한 거. 알았어. 삼양. 아 맞아요, 삼양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 맛평가 같은 거 안 해? 삼양이 아니고. 아니 맛평가 같은 거 안 해? 백설 거일 걸? 아니 맛평가 같은 거 안 해? 아 청장. 아니 맛평가 같은 거 안 해? 맛평가 같은 거? 맛평가 안 해? 해도 돼. 해도 돼?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먹어. 배고프니까. 아 그냥 먹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 시청자들은 잘 내가 맛있어도 맛있는 척 하면서 먹거든. 아 그렇구나. 다 그냥 구라지. 구라야? 응. 맛있어도 그냥 먹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내가 맛평가 하자면 할머니가 진짜 잠도 안 자고 만든 맛이에요. 진짜로 그런 기쁜 맛이 나. 너무 기뻐. 그런 맛이 나. 나도 기뻐. 기뻐. 나도 맛있게 먹어서 기뻐. 나도 기뻐. 정했다. 할머니가 만두 맛이 나는데. 그래서 기쁘네. 할머니 만들어 주신 이런 맛. 약간 전선을 다 해서. 맞아, 그런 근데... 맛이 나. 나도 기뻐. 나도 기뻐. 갈비만두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봐. 갈비만두. 갈비만두랑 막 갈비랑 방. 그 갈비. 떡대장. 갈비.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 먹고 다 먹고 얘기하자. 잘 묻었어 이제. 여기 묻었다고. 괜찮아. 너도 묻었어. 괜찮아. 다 먹고 닦으면 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내가 다 먹고 그러면 아무리 울산에서 먹으면 심심하잖아. 근데 어떻게 다 먹고 여기 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 사람들이 심심하잖아. 약간 여러분들 그 이불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해요. 약간 귀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못 됐는데 입으로 움직이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해. 아니 내가 실물로 들으면 다 알아들어. 실물로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봐봐. 내 입도 봐봐. 그니까 내가 말할 때 내 입 봐봐. 그리고 이해해. 근데 이빨 이쁘다. 이거 당했어? 안 했는데? 우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부럽다. 나는 교정하고 있어. 이빨이 안 예뻐서. 보여줘. 어? 이쁜데? 교정했다고? 교정 중이야. 여기 뒤에. 중이라고? 그래서 발음 좀 세. 살짝 세지. 저 그럼... 시옷 발음 같은 거 할 때. 시옷 발음. 아, 시옷 발음. 아! 시옷 발음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해. 시발롬 말라고 하는 줄 알아? 아, 아니, 나 욕 안 해. 이제 그거, 교점 빼면. 근데 좀 뺐어. 원래 욕을 더 섞었거든?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너 한국 못 하겠다고 욕을 엄청 많이 하고.
헛바닥에 막 이것저것 막 다 나는 거야. 첫사 부딪혀갖고. 그래서 그냥 뺐어. 그래서 발음 많이 좋아졌어. 진짜로? 응. 나 그거 똑같은데? 아니야, 엄청 좋아졌어. 엄청 좋아졌어? 응. 이거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거야. 이거 완종에 빼면 좋아지는 거야? 원종이 그냥 그대로 나처럼 말할 수 있어? 원종이는 누군지 몰라. 아니, 원종이, 원종이를 왜 빼? 원종이, 원종이가 누군데? 말해줘, 너 왜, 말해줘. 아니, 언니가 아는 사람만 얘기하면 내가, 원종이를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말해줘, 여러분들. 김원종씨? 아니. 사람들이 다 그냥 조선족 같다고 말했어. 조선지. 조선족 같다고만 하고 그렇게 막 발음 안 좋다고는 안 했는데 교정하고 나니까 진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 아, 조선족 얘기 들었다고? 옛날에 그 하기 전에는 그냥 조선족이냐는 소리 많이 들었어. 나도 들어 많이. 진짜? 응. 나는 그리고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봐. 나는 그냥 중국 사람 아니에요. 조선족이냐고. 아, 좀 비슷하구나. 그리고 나는 원래 회사를 다녔거든? 근데 막내가 원래 전화 받잖아. 근데 나 발음이 안 좋아서 전화 못 받게 했어. 발음이 너무 지금은 못 알아들었어. 미안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서도 나 전화 안 하게 했어. 그냥 팀장님이 그냥 없는 척 하래. 나한테 전화 오면. 조금만 먹어요? 같이? 네. 저기 여기 코에 좀이 있어? 이거 신발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코에 좀 없는데? 저 있는데? 아니, 거기에 좀 있어. 이거 좀 뭐요? 코에 좀 없어. 코에 좀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 신발이 안 좋이네. 닦아라 줘. 그래, 이렇게 욕을 해 계속. 얼굴 진짜 죽겠어. 얼굴을 며칠 동안 안 똑한 사람인 것 같아. 입이 좀 거친 편인가? 응? 가찔하다고? 응. 가찔하냐고? 아니, 인건처럼. 그러니까 막 수육 때도 없이 욕을 하니까. 그래,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무슨 맛이. 근데요, 좀 마음이 동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둘이 이해했어. 원래 어쩔 수 없어. 원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 소통이 잘 안 되지만 소통? 응. 소통이 뭔지 알아? 소통. 응. 그 안 되지만 서로 마음을 잘 맞춰가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와, 진짜 명언인데. 뭐야, 그 입에서 그 명언 나왔는데 뭐냐? 어차피 와, 네, 독자짱. 응? 우리 곤돈적인 그 사람이 있어요. 그 곤돈적인 낚시 누구한테 배웠어? 권토정이? 잠깐만. 고통정이 왜? 아니, 곤돈적인 곤돈적인 그게 뭐? 곤돈적인 고통적인 그러니까 고통적인 그러니까 고통적인 그래, 다 끝까지 얘기해봐. 내가 문맥을 맞아볼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서 유추해서 들을게. 곤돈적인 사람이 있어. 곤돈적인 친구 있어. 고통적인 그러니까 고통적인 사람이 있고 고통적인 친구 있고 고통적인 친구가 있어. 그 사람 낚시 누구한테 배웠어? 응? 끝이야? 어. 질문이야 뭐야? 질문. 질문.
그치? 아, 거통짜기 친구? 아, 나, 아, 그, 손잘 친 사람이 있다고? 응. 나는 손잘 잘도 하지. 거통짜긴 친구들 많았어. 그래서 그냥 친구 안 해. 앞으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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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아니, 나는 친구를 안 해. 그래서 그냥 연락 끊어버리지. 응. 거통적인. 아니, 여러분들, 건던적인 말해주세요. 건던적인 말해주세요. 건던적인, 건던적인 친구가 있잖아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적인, 고통점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그러니까 고통점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른 적 고통점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 고통. Do you speak English? Yes. Same friend. Same friend. Okay. 어. Same friend. Same. 아, 우리 명인 선생. 오. 명인 티처. 근데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고통적인 친구 얘기했는데 아, 고통적이 아니라며. 그 영어로 얘기할까 이거 앞으로? Yes. 영 못하잖아. Very understand. I'm very understand. I'm English very well. 아, okay. Me too. 아. 이게 또 소통 잘 됐는데 어? 어떡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나 우리 영어를 더 잘한 것 같아. 아니, 영어가 더 잘하는데. 어, 우리 영어를 아니 대학교 한양대학교 졸업했잖아. 아니 대학공이요. 대학공이야? 어 그러면 석사야? 석사야. 오 뭔가야? 뭔가. 뭔가야나? 뭔가. 뭔가야? 못 가지 않았는데 갔는데. 아니 못 가야? 무슨 뭐? 적공 정 메이저. 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오오 엔터테인먼트. 왜 오라고 말했어? 신기해서. 섰사래 섰사. 솔사쫄롬 뚫려 여러분들. 네 속사가 솔사쫄롬 뚫려. 나는 대학교 안 갔어. 나만 그래? 어? 안 갔다고? 어 나는 고졸이야. 고졸이야? 어. 아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 그냥 바로 취업했어. 아 취업했다고? 바로 회사를 가버렸어. 어디 회사? 어떤 계열을 회사? 석유. 석유? 석유? 오일, 가솔린. 어? 디젤. 디젤 받는 사람.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톡톡히 깁하고 들어라. 깁. 응. 톡톡히팡이 뭐야? 아 토끼팡이라고? 아, 어 그래가지고 교정 중이긴 해. 아니네, 아니네. 톡톡히 깁하고 들어라. 그러니까 토끼 이빨이긴 한데. 아 이걸 물어보고 싶다고? 아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어. 비제는 왜 계기 뭐야? 그러니까. 지지했는데. 아 지지했 지지했었는데 왜 BJ 시작했어? 지지했. 그러니까 이름 더러웠다고? 아니. 아 취징. 응. 워. 어. 그러니까 오일 회사에서 취직하고 있었는데. 어. 왜 BJ를 바꿔서 일했어? 그어 좀. 아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아니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취직했는데 왜 갑자기 그 회사 하셨어? 미제 왜 시작했어? 아 술 먹다가 그 회사 회사 다니다가 좀 별로여갖고 그 깽판치고 나온 다음에 그 히키토코리처럼 살았거든. 히키토코리 알아? 히키코모리야. 그러니까 히키토코리로 살다가. 네. 이거는 저 연합할 수 없어.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히키토코리로 살다. 아니요 히키코모리. 어. 이거 일본어야. 히키코모리. 히키토코리. 아니 히키코모리. 히키토코리.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히키. 오 맞아. 잘했어.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로. 그래서 히키코모리로 살다가. 기적 일어나서. 아, 나 하면 잘해. 그 발음이 좀 안 들려가지고 내 맘대로 바꾼 거야. 히키똥거리로. 아니, 나는 그런 거야. 어. 왜 히키코리 하니까 이게 발음이 너무 새갖고. 그래서 그 히키똥거리 살다가 그
술 맨날 알코올 주는 도자로 계속 살다가 그 술 김에 너 술 친구 구하려고 켰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다가 방송하게 됐어. 아! 술 김에 아코 준도자로 술 먹다가 이게 심심해서 심심 심심해서 방송 켰는데 와 그 사람이 그때 들어와 갖고 와 너 네 사람 어 연 연기 어 사람이 들어와 갖고 그 예 예쁘다고 해주고 백풍선을 100개를 싼 거야. 응? 그러면서 내일도 방송 켜달라고 한 거야. 응. 그래서 고마워갖고 방송을 다음날에도 켰어. 응. 응. 그런데 안 왔어. 시부레 누구야 그 사람. 나 아직도 기억한다. 그 새끼 야 다람쥐. 다람쥐 새끼 나와. 나보고 태연 닮았다고 다음날도 켜달라고 했으면서 다음날 켜니까 안 왔어. 계속 기다리고 또 다음, 있잖아. 다음날 또 켜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배통수 싸줘가지고 그 사람도? 어, 그 사람도 또 내일도 켜달라고 해서 켜는데 또 안 왔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사연이 점점 하면서 방송하게 됐어. 계속 기다리다가 꼬리물기 권법으로 꼬리꼬부키 바바까뽀리 어어 꼬리물기 권법으로 계속 켜줘가지고 꼬리꼬부키 권법으로 사야 된다. 이장 정말이요? 이장님인 것 같은데? 이장님이 뭔 줄 알아? 이장님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어어어어. 마을 반손. 야, 근데 한 마디만 말해도 돼? 이 이장님 목소리보다 톡자 목소리가 더 큰데. 괜찮아. 아무튼 독자야. 유이야. 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하라고. 아니요. 마을회관에 사다리를 필요해서 가져가신 분은 내일 중으로 마을회관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다리 놓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야, 나 사다리가 필요 없는데.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사다리를 놓으면 좋았대.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사다리가 필요 없어. 나 키 커서. 오히려 언니가 사다리가 더 필요하지. 키가 단단한. 시입으로 왜 언니한테 말하는 거야? 빨리 떠들어와. 아니야, 난 전혀. 이장님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나 아니야. 나 전혀 안 가져갔어. 난 그 물건 훔치는 거 싫어해. 싫어해? 응. 확실해? 응. 나 한 번도 훔친 적 없어. 이 다시 한다. 달라고. 덕천. 덕자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미 카톡을 보신 분들은 바다에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했대. 훔쳐갔대. 덕자야. 나 10시에 자고 있었어. 준 거는 나 이러는 거자 공지 썼는데 그게 12시였는데 난 잤어. 공지 쓰면서 아니 난 사다리 들 수 있잖아. 난 사다리가 필요가 없어. 난 키가 크다니까. 그게 뭐가 뭐해 사다리로 나를 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알았어. 난 도둑이 아니야. 이 토끼야? 어? 왜? 제일 썩었네? 어? 이거 난 배추 좋아하니까. 그럼 되게 짜, 이거. 깜짝 거의. 진짜 짜? 너무 짜. 아니, 그냥 거의. 너무 짜서. 야, 이거. 나 이거 좀 싸가면 안 돼? 어, 내가 싸. 이거 완전 밭도둑이야. 집에서 먹으려고 이거 조금 싸줘. 응. 나는 내가 싸줄게. 집에서 대패 먹어. 밭도둑이 뭔지 알아? 밥도둑. 응. 겨드랑이 밥도둑. 에? 아, 여기 봤냐고? 응, 여기 겨드랑이. 나 레이저. 레이저 했어? 응. 여기 레이저가 있어? 레이저 여기서 안 거, 나 서울에서 했어. 아, 서울에서 했다고? 응. 했어? 나는. 아니, 복스복스래? 아니. 브로콜리? 아니, 안 태어나. 안 태어나? 아니, 똘이 안 태어나. 안 태어나. 돌이 안 나와.
돌. 달모. 돌이. 털이 없어. 돌이 안 나와. 아이. 그 여기 중심지는? 삼각지? 그거는. 거기도 없어? 그거는. 그, 비밀이야? 그 밀착해. 밀착이야? 밀착? 밀착만. 밀착해? 거긴 조금 밀착해. 여기 이 정도요. 이 나무 정도. 아 거긴 밀착한데. 어디야? 응? 이거 중심이라고. 아 그러니까 털이 밀착돼서 난다는 거 아닌가? 복슬복슬 안 하고. 중심이 뭐야? 중식. 중식. 짜장면 탕수육 짬뽕. 아니 중식 아까 말했던 거 중심이야. 맞지? 그거 말하는 거, 아, 거시기 맞지? 아, 다행이다. 왜 그런 얘기해? 아, 중심지? 중심지. 여기 중심지. 인간의 중심지. 삼각진. 와, 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진짜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여기 원래 삼각지라고 하잖아요. 삼각지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좀 더 필터 안 하는데, 언니 온다고 내가 필터링 한 거야, 나름. 응, 독짝 좀 라면 먹자. 저 국물 응, 먹고 싶어. 그래. 나 라면도 끓여줄게. 나 이거 싸줘, 진짜로. 응. 여기서 끓는 거야. 아, 여기서 끓여 먹자고? 상관없어. 여기서 안 끓여? 못 끓여? 그래, 여기서 끓이자. 아니면 이거 빼고, 그거 없어? 그 아미. 그 이렇게. 이거 갈매기살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아미가 뭐야? 이렇게 생긴 장빵? 용빵? 장판? 이렇게 아, 그 철판? 아니 뭐 장판? 아 속세. 아 슬레이트에다가 끓여 먹자고? 군대처럼? 속세를 여기 올리고 물 굴리면 되잖아. 여기 위에서 올려도 잘 익혀. 근데 이거 익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고 여기 그래 그거 없어? 마음대로 하자. 마음대로? 어. 그러니까 속세는 있어? 어 속세 있어? 어 속세 말하는 거야? 응. 속세. 아, 하나 들었어. 콘대라고? 아니, 속세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콘대야? 아, 이거 떨어진 김에 열리로 써주세요. 응? 응? 아, 이거 떨어진 거여가지고 방금 바닥에.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선물로 줬는데. 어, 덕분에 열리로 잘 쓰고 있어. 고마워. 내가 선물이. 어! 다 연료야. 이거. 아니, 이거 불 붙이면 따뜻해질 거야, 케어가. 뭐, 원래 여기 추운지 아세요? 여기 원래 엄청 추워. 와. 일본은 따뜻해놔야지. 어, 지금. 여기는 한국에서는 좀 추운 거네요. 많이 추워? 한팬 줄게, 한 팬. 어. 설마 핫팩이라고 말하는 거야? 핫팩 맞지? 이럴 때 술 먹으면 너무 따뜻한데 나 운전해서 가야 돼. 이거 왜? 핫팩. 발음 해봐. 한팩. 아니, 이거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 핫팩. 오. 멋있다. 오, 콜라 멋있다. 한팩! 나도 돼, 발음! 아, 되는데, 그, 추워서 그래, 오늘. 그리고 아~ 오늘 피곤해서 그런 거야, 원래 잘은. 아~ 원래 평상시에, 그럼 이거 돼? 네, 이산으로 개설이었습니다. 가장 군전장은 강 군전장이고, 된장 군전, 군전장은 된장 군전장이다. 견철소 세척살은 산철살이고, 견철소 외천철살은 외천철살상이다. 뭐, 이거 이렇게. 하나도 못 됐어. 하나도 못 됐잖아.
되게 잘해. 왜 이렇게 긴빠네 얼굴. 하나도 자르지 못했는데. 뭐냐? 여기가 왜 크나는데? 잘라는 거야 이게? 하나도 못했잖아. 유표님이요? 아니 그 문찬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뭘 못해? 견짜리 좀 존존찬 잘좀 이런 거. 아 문창은 모르겠어. 나 이제 피곤했어. 오다 하는 거 그냥 무시하기로 약속했어. 내가 혼자서. 나 혼자서 이제 오다 하는 거 그냥 무시하기로 약속했어. 야 잠깐만 피곤해서가 그냥 자신 때문이지? 아니? 나 때문이야? 아니 씨발. 아니 피곤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어. 그냥 이제 왜 모르는 건 그냥 무시할래. 와 나도 똑같이 말하고 싶다. 아 말을 진짜. 너무 못하잖아. 아니 말이 그쪽에서도 지금 건너 못하는데 진짜 집중을 계속해야지. 겨우 들릴까 말까 하는데 똑같은 얘기 말하고 싶네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 진짜 말을 너무 못해. 뭐라 아니 무슨 뭐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자신감이 그, 말하고 있는 거지. 저한테? 모르겠어. 그냥 이상한데. 말이 아예 안 통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아주 나도 똑같은 중상이야. 피곤해. 그냥 같이 손잡고 병원 가자. 난 병원 안 가도 되지. 난 정서적인데. 심각해 보여. 아니야 난 저 가야 돼. 가야 돼. 좀 따뜻해지고 있지? 아니. 그래? 좀만 더 이렇게 해봐. 둘이 점차 세지고 야. 방이 추워? 하얘줄까? 입이만 열었는데? 잠깐 좀 기다리면 따뜻해질 거야. 이거 연기했대. 와, 나 티에 있어도 돼 이렇게? 어. 그래도 좀 따뜻하지. 이거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이거 그 뜨거운 물 좀 지져야 돼. 야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이 용기 마시면서 그 표정으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처음에 나도 이거 진짜 안 좋은 용기야. 난 처음에 나도 죽을 뻔했는데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근데 금방 죽으면 돼. 별거 아니야. 아니 이것들 이거 진짜 심각해. 이 연기가 많이 마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되게 많잖아. 맞지? 어 맞아. 그래서 아마 곧 죽을 거야 조만간.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응. 와 이건 내가 따라할 수가 없다 야. 이거 맞지? 그 괜찮아 그냥. 하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네. 응, 나 그쪽 걸락쿨해. 막이 추워? 진짜 갑자기 해가 지니까 너무 그래, 추운데? 그래, 나 그 언니가 늦게 와서 그래. 언니가 원래 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시는 되게 따뜻했는데 언니가 늦게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일찍 왔으면 따뜻했지. 왜? 왜 쪄봐? 아니, 그냥 때려보고 빵쳤어? 싶었어. 빵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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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스크 켜도 돼? 지금만? 어. 용기가 많이 나서? 많이 빵쳤어? 어? 많이 빵쳤어? 빵쳤어. 응. 아 그래? 아 미안해 이제 그만할게. 많이 빵쳤대. 미안 빵쳤어. 무슨 말이야? 어? 이거 마스크 켜니까 괜찮아. 아 진짜? 어. 계속 쓰고 있어. 그릴 때만 못 쓰면 돼. 어. 먹을 때만. 이거 지금 마스크 켜니까 너무 추운데. 조금 내려? 조금 내려도 돼? 어 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언니. 언제 나를 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 그만 아줌마라고 해? 언니까지는 아니야. 30대 넘으면 아줌마인가? 야 그 나 그 뭐라고 물어야 돼? 약간 별명 있어? 별명?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봐? 말해. 나 용맹사자. 용맹사자? 어. 개 어려운데? 왜? 그럼 별명이 뭐야? 아니,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변명이 아닌가? 용맹사자. 나, 용맹사자. 어, 나 사는데 나 용맹사자라고. 아, 용맹사자? 응. 그 무슨 말이야? 나 걸라 용맹사자.
콜라 용맨 사자? 어, 완전 그 용맨 사자. 용맨 사자. 아, 독투리야. 아니야 그거 내 변명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거. 독투리야. 아니야 내가 놀 그거 놀리는 거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독투리야. 아니야. 독투리야. 아니야. 독투리야. 아니야. 독투리. 언니는 뭔데? 나? 나 뭐지? 나 뭐지? 아 찐빵 찐빵. 아 찐빵? 찐빵 찐빵. 안 찐빵? 응 안 찐빵. 찐빵 찐빵. 아, 아, 아. 찐밥? 침, 아, 침 많이 나와서? 아니, 찐밥, 찐밥. 아, 로봇 찐밥? 찐밥. 로봇 찐밥 말하는 건가? 찐밥. 아, 꼰대! 꼰대! 그런 것만 봐가지고 싶어. 꼰대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꼰대 있어? 없잖아. 아니, 그, 2000도 3cm 정도잖아. 3cm? 응. 아니 그냥 싹 꼰대 같긴 해. 아씨. 어. 근데 늙으면 어쩔 수 없지. 그게 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 갖다 사람들이 놀리는 거. 언니 늙은 걸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꼰대가 된 걸 왜 선생님들 언니한테 뭐라 그래요? 언니 놀리지 마요. 아니 늙으면 당연히 그 꼰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맹 상자니. 네. 연맹 상자가 아니고요. 연맹 상자가 아니고요. 야매 사장이. 야매 사장이 아니고 무슨 야매 사장이야. 연맹 사자요. 연맹 사자. 야매 사장이라니. 야매 사자 뭐야? 야매 사장이 아니고 연맹 사자요. 연맹 사자. 야매 사장이라는 뭐야? 아 야매 사장이 아니고. 야매 사장이 뭐야? 그건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말이야? 아, 미안해. 야매 사장 뭐야? 아, 용맨 사자가. 용맨 사자. 아, 용맨 사자. 그래. 용맨 사자야. 어? 늙은이라고 말했어? 늙었다고 말했어? 아니, 그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어, 늙었다고 말했는데, 시부래? 어? 아니야. 독자님. 독자님은 나이가 28살 아닌가? 나는 31살 인정해. 근데 나이 사이가 3살밖에 안 됐잖아. 만약에 당신이 18살이었어. 18살이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나랑 3살밖에 안 됐잖아요. 맞죠? 그쵸? 네. 맞죠? 그러면 3살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 나이를 먹었다는 표현은 어루반지 않을까나 말을까나? 어루반지? 아, 근데 3살, 일단 3년이나 일찍 태어났고. 당황했죠? 그렇죠? 쩌쩌 TV? 어차피 나만 늙긴 늙었잖아! 어찌 나만 늙은 거잖아! 뒤지 때까지 나보다 늙었잖아, 평생. 알았어, 같이 늙어자. 어차피 같이 늙어도 같이. 언니가 항상 나이가 더 많은걸? 3년이나? 아, 알았어요. 3년이나 언니가 항상 계속 놀고 있잖아. 맞아요. 놀고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려? 이거 아직 안 그렸어? 여기야 하나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냥 계속 그려보자. 근데 좀 따뜻해지고 있지? 일단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는 따뜻하지 않은데 하나도? 아니야 이제 좀 그럴 거야. 기다리면. 빨리 먹고 가고 싶어? 먹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듣고 있으면 괜찮은데 듣고 없어. 아 듣고는 있지. 듣고 있어? 응. 라면은? 라면 갖고 올게. 아 가져와야 되는구나. 응. 가고 뉴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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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골드? 뉴트리아. 골드. 뉴트리아. 골드. 튼다. 뉴 틀다 틀리 다른 사람 틀다 알아들어버렸어. 틀다 알아들어버렸어. 할머니 할줌마 아줌마 너 여기서 밀어도 돼? 안돼. 잘난 얼굴을 가지고. 아 아니야 미안해. 아니 여기서 읽으라고 시켰어 미션으로. 처음 알아들어 버렸어.
장난이었어? 장난이야. 장난이 맞아. 친해질 나는 원래 친해질 때 장난치면서 친해지려고 해. 어. 아까 저기 이거 냄새 안 나는 곳에 갔거든. 그러면 내가 진짜 담배 피는 것 같다. 어 맞아. 그 사람들이 피해다닐걸. 어. 꼭 아, 그래? 씻어야 돼. 두 번 씻어야 돼. 아 진짜로? 어, 근데 난 그 그냥 안 씻어. 안 씻어? 와 더럽다. 어. 늘 진짜 더럽다. 괜찮아. 어차피 맨날 혼자서 하잖아. 왜 그렇게 살아? 나? 어. 어차피 여기서 냄새 안 나니까 아, 상관없어. 그렇구나. 그럴 수 있네. 어 그래서 그냥 안 씻어. 근데 여기서 냄새가 안 나잖아. 여기서 냄새? 그 향수 조지면 돼. 아 그래서 잘 쓰고 있구나. 그래서 슬림 올 때는 향수 좀 살짝 그거 했다. 어 아까 향수 냄새 오졌어. 어 향수 조지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구나. 안 씻어서 향수 불었었구나. 나 항상 안 씻어. 나는 많이 씻어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 향수 냄새. 아 아니야 그냥 안 씻어서 향수 냄새 좀 덤펀 거야. 너무 요제. 얼마 씻어? 나?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이가 며칠이지? 7일. 7일? 10번. 진짜? 응. 가끔은 하루에 두 번 씻어. 가끔 기분 좋을 때. 그래도 나는 하루에 이빨 세 번 정도는 씻어. 이빨을 세 번? 난 21번. 21번? 응? 응. 아침, 점심, 저녁. 와우. 이빨. 개모본생이네. 근데 그 일주일 이빨 열 번밖에 안 씻어? 그러면 아. 그럼 하루 아침에 해, 저녁에 해? 아? 아침에 해, 저녁에 해? 아니 지금 씻는 샤워 얘기 아니야? 씻는 그러니까 얘기야? 씻는 거 얀치도 씻는 거잖아. 아. 총 얀치? 총 씻는 거. 총 씻는 거. 몇 번이야? 총 씻는 거요? 나 21번. 나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48번. 헐, 뭘 달아? 뭘 달아? 어. 뭘 달아? 뭘 달아? 뭘 달아? 그 뭘 달아? 뭘 달아? 응. 너무 많이 씻어서 뭘 아, 달아? 뭘 달아? 그래서 이렇게 쪽 까는가 봐. 조카. 어. 조카. 왜냐면 너무 많이 씻어서 몸이 다 달아서 쪽 까는가 봐. 사람이. 아, 그치?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지. 이거 무슨 촉가 봐. 촉가라고 했는데. 아니야. 없잖아. 없잖아. 어. 뭐가? 총. 총. 내가 언제 거기 까라 그랬어. 없잖아. 촉가가. 공개가 없어, 언니는. 공개가 없어. 어. 공개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촉가나다고. 촉가나고. 아, 응. 잠깐만다고. 언니가 촉가해졌다고. 아. 그 비누를 계속 하면 촉가해지는 거 알아? 와, 그거 사투리야? 처음은 들어봤네. 어? 사투리인가 이거? 그니까 비누를 계속 씻으면 쪼까내지는 것처럼 언니 계속 씻어서 쪼까내졌어. 아 진짜로? 아 사투리래 사투리. 아이고 사투리 쪼까내졌어. 그거 사투리라고 해. 쪼까내졌다고. 내 가슴이 쪼까내졌다. 어어어. 이렇게 쓰는 거야? 가슴 쪼까 안 해? 응. 가슴 쪼까래 나. 진짜? 응. 난 되게 커. 얼마 있어? 나 D컵. D컵 있어? 응. 진짜? 응. 말인지 몰라. 너봐. 야, 왜 이렇게 뭐안 해? 아, 나 저 구경해도 돼? 어, 나 목소리가 별로여가지고. 와. 나쁘지 않지? 와 대박이네. 만져도 돼. 손 줘봐. 아니 여기 따뜻해서 괜찮아. 아니 만지고 싶진 않아. 그래? 미칠 것 같아. 만져도 되긴 해. 야 이거 와 난 자신 있거든. 야 그러면 왜 욕해모 안 했어?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목소리 듣고 나가던데?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역행 시절에 말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방송했다? 하도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응? 그랬더니 100명까지 들어온 거야. 원래는 5명보다가 갑자기 쭈쭈 보여주니까. 아니 쭈쭈 보여서 한 게 아니고 입 다무니까. 아 입 닫아서 쭈쭈만 보여줬어. 쭈쭈는 안 보여줬어. 그냥
이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100명 들어왔다고? 어, 그래서 100명 대뜸 말하려니까 진짜 100명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입 열었는데 바로 1분 만에 다 나갔어. 다시 또 5명 됐어. 그래서 망했어. 그때 나 열애준에 음성 알아보는 열애도 있었어. 내 목소리 듣기 싫다고. 음성으로 보던데? 개새끼는 고잘 넘어 한테 한마디 해. 아니야, 근데 품 많이 줬어. 괜찮았어. 품질이요. 언니, 남자 팽이 많아? 여자 팽이 많아? 나는 남자 팽이 많은데? 나도. 진짜로? 우리 예뻤어, 그래. 아, 나도 다 남자 팽이야. 어, 나 아저씨들 많아. 나도. 아저씨들이 많아? 아니, 나 할저씨. 할저씨? 좀 아저씨보다 좀 더 높아. 할아버지? 아니, 그 할아버지보다 살짝 낮아. 할저씨급? 할저씨? 응. 아, 그거 신조야? 아니? 할저씨라고 말하는구나. 그니까 아저씨보다 위인데 할아버지보다 아래. 그 중간. 그럼 몇 살? 할저씨. 몇 살이야? 한 50. 50? 와, 아빠네, 아빠. 할주씨라고 하는구나. 응, 할주씨. 그러면 우리 아빠는 할주씨야. 응, 우리 아빠도. 우리 아빠 56세요. 아, 진짜? 응. 우리 아빠도 한 그 50 몇 살. 와, 천년이네? 천년은 아니야. 현역이네? 현역이냐고? 현역이네. 아, 옛날에는 그 기도 출신이긴 했어, 나이트. 아빠 날 몰라? 옛날 현역 같은 거 했을걸 아마? 아빠 날 정확히 몰라? 아닌가? 기도 출신이었어. 아, 현역이네? 현역 맞아? 현역은 아니야. 지금 은퇴하셨지.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빠 아니, 우리 아빠 현역이라니. 야, 지금은 은퇴하시고 착한에서 하시고 계셔. 아빠 나이가 몇 살이야? 아빠 나이가 50 몇 살이지? 그니까 50 몇 살이에 몇 살이야? 그거 왜 몰라? 맨날 나이가 바뀌니까 매년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 다 기억해. 난 못해. 매년 바뀌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뭐더이에요? 이거를 한국에서 현년이라고 했는데. 현역은 아니야. 아니야, 현년이라고 했어. 아니, 은퇴하시고 지금 착하게 살고 계셔. 착하게 살고 있어? 응. 그러면 됐어요. 응. 괜찮은 거. 옛날에는 좀 놀았다고는 했어. 기도 출신이어가지고. 그거까지 물어보지 않았어.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니까 기도 출신이셨지. 아,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죠? 현역이. 어. 현역이야. 현역은 아니야, 지금. 현역이 아니야. 자꾸 나오게. 아니, 자꾸 왜 아파? 아빠 그거 하고 싫어해. 오, 나 왜?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핸드폰? 차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패딩에 있는 거 아니야? 패딩 안에 있나? 언니 패딩 안에? 아, 효년이라고? 나는 현역이라고 알고. 어떻게 저거 효년이라고 들어? 진짜 말 진짜 싫다 들어봐. 정말 못알아듣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호남이 피곤해? 아, 나 애들 피곤해. 야, 천남이 피디네? 프로 반성이 아니고. 어? 반성 오래 안 하냐? 이거 뭐야? 빙의 하셨어. 갑자기 빙의를 했어. 반성 어? 오래 안 하는 거야? 갑자기 빙의를 왜 했는데? 왜? 무서워. 갑자기 이상했잖아요. 갑자기 귀신 나였어. 이게 뭐야? 무서워요. 아,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 독재전 그 식기 있어? 식기가. 어. 식기 있어, 살짝? 아니, 식기 없어. 그래? 근데 왜 그래? 독재전 그. 갑자기 왜, 아니, 그 이중, 이, 그 뭐지, 그런 거 있어? 저. 그 독재전 그, 몇 시간 해, 반성, 항상? 나, 한, 4시간? 4시간? 오, 생각보다 짧네? 난 대신 거의 맨날 펴려 그래. 아, 그렇구나. 에, 나는 길게 맨날 안 해. 아. 하루에 오래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아, 체력이 10시간 한다고? 지금 10시간째야? 지금, 지금 10시간째 정도 아닌가? 오늘 9시 정도 됐어, 반지. 그래? 그 빨리 끌어줄게. 아니, 나는 괜찮는데. 근데 왜 나 6시간 더 할 수 있어, 반성. 허! 체력이 엄청 장난이다. 근데 맨날 길 수 없어. 나는 반대가 안 돼. 아. 독자잔처럼 맨날 길 수 없어. 대신에. 어. 난 차라리 조금씩 매일 키우는 거 좋아. 와, 근데 이게 좋은 거야. 비제는 크지남. 나는 저심을 잃었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듣잖아요. 젖이 미력 젖이 없다고? 나는 젖... 크고?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야. 이거 그린 지 얼마나 됐냐? 모르겠어. 나 너무 안 까서 조금 걱정이야. 지금 조금씩 물이 줄이고 있는데? 아니야. 맞아. 금방 끓여줄게. 금방 끓인다고 그, 해놓고서 10분 지났잖아요. 맞죠? 10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불. 나만 그래? 불 좀 더 하는데. 이거 좀 불을 왕불로 만들게. 아, 추워서? 많이 추워. 근데 구리지가 않아, 이거. 이거 구리는 아니야. 구리지가 않은데, 조금 밑으로. 양은? 그냥 내릴까? 밑으로? 안 끈다고? 아니, 내가 불 더 넣으면 이제 굴어. 구른다고 하는구나. 구린다? 아직은 구리지는 않는데, 조금 기다려 굴어. 그 주권 닦자. 주권이라도 이걸라도 닦자. 어? 이거 안 되나? 이거 다 얼었어. 이거 추워가지고.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이거 얼었어. 이렇게 딱 덮고. 안 되나? 안 돼?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주권 하고 싶은데? 뜨겁게 하고 싶다고? 아니, 주권. 주권? 뚜껑 하자. 뚜껑. 이걸 하면 되잖아.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이 시간에 뚜껑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나. 뚜껑. 아니야, 그거 아니, 이 시간에 라면 어차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굴어. 아, 클로. 근데 라면 두 개 굴여? 응, 국물을 먹고 싶어. 아, 오케이. 라면도 먹을 수 있는데. 나도. 국물 먹고 싶어, 나도. 와. 내가 갖고 올게. 아, 갔다 와. 아, 여기 바로 여기. 30초에. 여기 있다고? 밖에 있어? 와, 진짜 춥다. 나도 이제 추워.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먹고 들어가야 돼. 이제 해 지면 엄청 추워져. 완전 말도 안 돼. 진짜로? 요즘... 갈기 걸릴 수도 있어. 와. 근데 오늘이 좀 추운 날이야. 오늘 추운 날이야? 이렇게 추운 날이 원래 밖에서 잘 안 해. 오늘 날씨, 온도가 낮기로 유명한 날이야. 와, 진짜로? 오늘 기온이 엄청 낮더라고. 오늘 기온이 엄청 낮아서 나도 원래 이렇게 한파가 몰아칠 때는 방송 그 밖에서 잘 안 하고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필 오늘 이렇게 야외 방송 해가지고 나도 좀 춥긴 해. 근데 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참을 수 있구나. 한파가 있어 사실. 그리고 양평이 원래 시골에서 제일 추운 날 덥네요. 아닌데 내가 알기에는 그거 아니야? 평창 아니야? 평창이나 철옹 아니야? 근데 여기 양평도 여기 산이잖아. 산은 원래 좀 추워. 아, 좀 춥구나. 자고 가. 어? 자고? 야, 자고 가네. 나 너무 피곤해. 나 집중력이 다 끝나버렸어. 진짜로? 지금 집중력 없어? 응, 머리가 너무 아파.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거 집중력. 그러니까 대화가 재미가 없어.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티키타카가 아예 안 되잖아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고. 아니, 그거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야. 이 언니랑 얘기를 하려면 자꾸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토할 것 같아. 머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야. 너무 답답해서. 야, 누구 때문인데?
언니가 말을 잘 못하니까 들으려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잖아. 야 그러면 산태반이 산태반은 또 뭐야? 산태반이 솔직히 나 솔직히 산태반이 뭔지도 몰라. 산태반은 또 뭔데?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산태반이 도대체 뭔데? 걸어 잘라. 걸어 잘랐을지 난 폭발할 것 같아. 산태반이 뭐야? 산태반 그거 어떤 애 알아들어? 아 상대방? 사태방이라고 해야지. 사태방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지나갔냐 태풍? 태풍? 어 지나갔냐? 응. 아 태풍은 여름에 오는 거야. 지나갔어? 태풍은 여름이라고. 지나갔어? 태풍은 여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노력해보자. 그래. 뭐, 나 이걸로 할게 그냥. 어. 아니 근데 사태반은 나 진짜 처음 들어봐서 그래. 와 진짜 알아듣는다. 와 진짜 개운하다 진짜. 진짜 정신전 진짜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나? 살아있어? 아니야 나 이제 집중력 꿀났어. 진짜 정신나. 어 이제 물 꿀은다. 내가 발 꿀해줄게. 드디어 꿀은다. 진짜. 빨리 먹어서 보내. 빨리 먹어서 보내. 지금 심장은 그냥 라면 이렇게 주가지고 집에서 끓여 먹으라고 싶어. 빨리 먹어서 보내. 라면도 짜게 먹어? 라면 적당히 적당히. 와, 개 씻어왔네. 스프에서 먹어. 뭐? 근데 뭔 넣어서 스프 넣어야 되는데. 아, 말도 많아. 말 못하면서 말도 많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솔직히 말 못하면 말 좀 적게 하면서 대려하고 심해한 게 없잖아. 혹시... 말도 더럽게 못하면서 말 되게 많으니까 머리가 터질라 그래. 말 다 했냐?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이거 어떻게 알아들었대? 어? 진짜 귀도 봐요. 빵쳤어 또. 미안. 빵쳤어. 웃길라 그런 거야. 손마음 아니야. 진짜지? 응. 미안. 진짜 맞지? 응. 다음에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나 조방간테. 조방간테? 응. 나 일본에서 야쿠자 만나본 적 있다. 진짜? 어. 조심해. 만나보지 못 본 적이 있어. 조심해야 해. 조심해. 안 무서웠네. 만나본 적이 있어. 진짜요. 일본에서 야쿠자를 만나본 적 있다.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 야쿠자. 야쿠자가 아니고. 야쿠자. 네네. 근데 이거. 어 그러면은 막 맞아? 응 맞았어. 야쿠자 나한테? 네네네. 근데 이거 물을 엄청 적은데? 그 좀 더. 그 엄청 짤 것 같은데. 아니 그 빨리 끓여서 보내려고. 아씨. 놓지 마 그러면. 아니야. 놓지 마. 아니야. 놓지 말라고. 알았어. 괜찮다고. 아 알았어. 너 줄게. 아, 괜찮다고. 아 속도 걸렸지. 빨리 보내. 장난치는 거야. 원래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그런 거였어. 괜찮다고. 아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그런 거였다고. 괜찮다고. 지금 얼굴이 완전 썩었어. 내 얼굴 썩었다고? 얼굴 썩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추워 보인다고. 표정이 썩었다고. 썩었다가.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썩었다고. 원래 욕이 아니에요? 욕 아니고 얼굴이 썩었다가. 그러니까 그게 너 힘들어 보인다는 걸 나한테 방언이야. 미안한데 하나도 안 힘든데. 아 그래? 어. 이렇게.
미안한데 나 진짜 건강한데 지금. 진짜? 어. 와. 그냥 얼굴이 썩은 거였네? 아니야 얼굴 아니 얼굴 썩은 게 아니고 얼굴 표정이 썩었다고. 잘 들었습니다 득자. 아니 얼굴 표정이 썩었잖아. 변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나도 오늘 평생 친구로 해야지. 속옷킹 했지 마치. 맞아 속옷킹 했어. 나 속은 진짜. 아니 얼굴 표정이 썩었다고 그거 몰라? 그거 우리나라 속담이야. 얼굴이 썩었다? 얼굴 표정이 썩었다고. 얼굴 표정이 썩었다? 응 속담. 아 그러면 사장님을 만나서 오늘 얼굴이 썩으셨네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 근데 어디가 사장님 급이 아니니까. 수식이를 대표님만 말만한 사람한테 하면 되지. 말만한 사람. 응 말만한 사람. 말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야?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 아랫사람한테? 아니 아랫사람이야? 아니 그 또이또이? 또이또이야. 응 또이또이 하는 사람한테 말해. 또이또이 소리는 뭐야? 우리 그 깐부잖아. 깐 그렇지. 응 그렇게 해. 깐부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렇구나. 친한 한데. 사람한테만. 근데 서술이 사장님은 안 친하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아, 진짜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말. 아 오케이 알았어. 응. 나 설거지 해줄게. 아 아니야 우리들 그 설거지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어? 누구? 동거하는 남자 있어? 아니. 그 응? 아주머님이 오셔. 진짜로? 응. 아주머니가 있다고? 응응응. 응. 어? 평일에 내일 오셔. 너 설거지 안 하냐? 나 안 해. 청소도 안 해. 청소 안 하고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다 맡긴다고? 어머님 아니지? 우리 엄마 아니. 우리 엄마는 천안에 있지. 그럼 누구야? 그냥 마법사 뭐라고 해? 그런 사람? 마법사는 가정부? 마법사 가정부예요? 가정부 느낌? 어 그런 도와주시는 분? 와 도우미가 있어? 야 진짜로? 나도 난 아 있구나. 도와주지. 아 나도 있어. 너도 언니도 있어? 너도? 아 미안. 아 나 아니 말 실수 당했어. 미안해 한 대 때려. 아니지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였어. 시간 초과야. 시간 초과야. 원래 5초 안에 때리는 게 룰이야. 룰. 그딴 거 없어. 아니야 시간 초과야. 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도 그러면 한 100년 동안 붙잡고 있어. 때리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해. 곤란해. 시간 초과 인정해야 솔직히 룰이야. 시간 초과는. 솔직히 사람 이렇게 쫄게 만들면 사람 피 말라 죽어. 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때 그 입세 주셨어요 수 있어. 입세가 뭐 대충 말하네. 아 이제 초소에 입이 얼었어. 이제 이거 만약에 요리를 다 하잖아. 그러면 다 전수 해주는 거야? 이렇게 식. 근데 막 이렇게 너무 나이는 편은 안 하고 좀 내가 몇 개는 챙겨놔. 와 나도 하고 싶어. 우리 천서? 약간 매니저 느낌인가? 매니저? 어, 난 대신 매니저님이 없고 그냥 이거 천수만. 내가 청소는 아~ 아예 전리 그 전두엽 손상 나가지고 정리 정돈을 못해. 모텔이야? 아니 아~ 모텔은 아니고 뭔 소리야? 아 모텔에서 잔다고? 그렇고. 이가 한국말 더 잘함. 아 고맙습니다. 나 항상 일본인 사람들하고 뭔 소리야. 내가 훨씬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훨씬 더 빨리 얘기하고 훨씬 더 많이 잘했는데 내가 좀 추워가지고 그래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한국말 잘했는데. 와 말도 안 돼. 나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뭐야 뭐 였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고 이거 어쩌네. 끝났니? 콜라 어이없네. 콜라 먹고 싶어. 콜라 먹고 싶어? 콜라 어이없어. 콜라 어이없어. 응.
콜라 오이는 없어. 콜라 오이 없어. 콜라 오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짠 미워. 김밥쥬? 김밥쥬? 나 김밥 안 먹고 싶어. 언니 김밥주? 먹어. 김밥쥬? 쪽짜 김밥쥬? 아니 그 김밥 안 먹고 싶은데 갑자기 저 김밥을 왜 준다는 거야? 김밥 왜 안 먹고 싶어? 배불러. 아니 김밥쥬? 김밥 안 먹는다고! 야매까 하지 말라고. 야매. 근데 아 얄밉게 하잖아 사람은. 김밥을 왜 이렇게 얄밉게 줘. 얄밉다고 무슨 말이? 얄밉다고. 아 그냥 밉다고. 아니 얄밉다고. 얄밉다고. 밉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얄밉게 하는 거. 얄밉게? 얄미운 거 몰라? 영어로 말해봐. 얄밉다가 뭐지? 얄밉다 영어로 볼까? 너 얄미워? 야 얄미워? 얄미워가 그 야, 김 받는다고? 그냥 밉다잖아요. 왜 얄밉다고 표현해? 아니야, 미운 거랑 달라. 미운 거랑 다르다고? 미운 건 싫어하는 거잖아. 뭐지? 난 언니 좋아. 좋아? 응. 그래. 아, annoying! annoying! annoying. 이거 맞아? 얄밉다 맞아? 어, 맞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얄밉다. 얄밉다. 소녀 코니쿠라시. 아 코니쿠라시. 일본어도 잘 못해? 아니 한자를 못 읽어. 일본어는 한자가 많잖아. 많은데 못 읽어. 왜? 그러면 빵개국어야? 빵개야? 무슨 말이야? 빵개국어라고. 빵개국어냐? 빵개국어야? 어떤데? 문맹인이네? 빵개국어냐고? 그니까 문맹인이야? 문맹인. 어. 문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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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맹인이야? 문맹인. 뭔가 여긴 것 같지? 아니야, 여긴 아닌데. 문맹인이시네? 어떠네? 좀 심각하네. 나왔어, 심각. 18. 많이 먹어. 오래 기다릴 만큼 맛있을 거야. 대기 만성형 라면. 언니, 대기 만성이가 뭔지 알아? 대기 만성? 응. 나는 사람이 크게 드는 거. 오! 어, 맞아. 대기 만성형 라면이야. 언제도 하면 돼요. 아. 근데 왜 문맹이야? 핸드폰 줘봐. 왜? 아, 싫어. 부실라 그러지. 아! 갈 맞나? 잘 먹겠습니다. 어, 좋아. 어, 김치 여기 있어. 어, 아. 야, 이거 양념 묻혔잖아. 아니, 어, 뜨거워. 아, 괜찮아? 많이 아팠어? 저 용기 위에 진짜 오지는데? 저도 옆에서 먹어야 돼. 요렇게 먹으면. 잘 먹겠습니다. 네. 싱거우면 마늘 스프 더 넣어줄게. 야, 이거. 뭐해? 이거 앞접시로 써도 되나? 응. 너무 추워서. 아, 아 이거 두꺼워서. 맛있어? 응. 너무 따뜻해? 응. 대박 맞나? 근데 언니한테 싱거울 것 같은데? 싱거워? 응, 응. 맛있는데? 딱 좋아? 응. 국물 먹어봐. 난 딱 좋아. 와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대박 많아. 나 좋아. 하나 또 끓여. 하나 더 끓여?
한 개밖에 안 넣었어? 응. 와, 소금 비리네. 꽤 넣었다고 했잖아. 그랬나? 아까 두 개. 국물만 먹고 싶다며. 아니, 아까 두 개 넣었다고 했잖아. 이제 넣으면 되지. 그거 같다 그래. 야, 근데 이거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스카랑으로 뻐른 거야? 와, 진짜 뜨거운데 어떻게 뻔 거야, 이 사람? 와. 와, 신기해. 그냥 참고 먹는 거지. 나 용맹사자니까. 와. 막 괜찮지? 맛있다리! 너무 맛있다리! 아~ 와, 이거 너무 맛있다리! 다 먹고 넣지 그랬어. 아니, 그러면 흐름이 끊기잖아. 흐름이 끊겨서? 응. 그렇지. 계속 이어서 먹으면 게 맛있으니까. 그렇지. 영어. 이거 해가 지는데? 괜찮나? 이거 금방 왔냐? 이거 빨리 먹, 괜찮아. 일단, 한 15분까지는 괜찮아. 15분? 응. 우리 15분 뒤에 헤어지는 시간이야? 어. 도, 아니, 도대체 방송을 몇 시간 하게? 아, 지치지, 엔지니어야? 에너자이저? 엔지니어는 아닌데. 아, 에너자이저야? 어, 에너자이저야. 맞아. 나는 밖에서 하니까 체력이 금방 끝나서 한 3, 4시간 하고 꺼, 나는. 아니, 난도 밖에서 할 필요 있었는데, 오늘. 아, 그래? 근데 안 지쳤어? 응, 하나도 안 지지는데. 와, 어떡하냐? 더 해. 언니 병 왜? 근데 그 살짝 전신을 놓고 들으니까 잘 들려. 말이. 말이? 응. 아, 집에 왜 안 가? 집에 좀 가. 엄마가 걱정하겠어. 엄마가 일본에 있어. 아, 그래? 너 혼자 살아? 아니. 누구랑 살아? 어, 마마, 파파. 어? 한국에 부모님이 있고 일본에 부모님이 있어. 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야. 아. 둘 다 있어. 아. 이해 못했지? 아니,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입양한 거야? 그건 아니야. 아, 입양. 아, 그러면은 일본으로 입양을 간 건가? 응, 아니면 한국으로 입양을 온 건가? 응? 일본에 입양 간 거냐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여기 계신 분은 그러면 그렇지, 친부모님이시고 일본이... 거기 계신 분들이 양부모님이시고. 그렇지, 약간 그렇지. 약간 그래. 약간 그래요. 설거지 같이 하면 어때? 술 먹고 가는다고? 아니, 설거지. 아, 설거지는 해주시는 분이 있다니까. 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졸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알아. 아, 졸려? 졸리면 가. 졸리면 있어야지, 여기에. 그래서 알았어요. 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전화 왔다. 지겨워서 그런 게 아니. 여보세요? 아, 마마요? 아, 네. 빨리 아, 집에 가라고요? 아.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알았어요. 네. 네, 집에 갈게요. 네, 딸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강아지는 기우는데 고양이는 왜 안 기워? 싫어해? 아니, 딱 그런 거. 나 사실 동물을 좀 무서워해. 근데 왜 키웠어? 강아지? 원래 입동 애들이야? 한 명은 입양 그 기부하러 갔다가 그 기부센터에 그 강아지가 있었다? 기부센터. 기부센터 말고 그 강아지 유기견 센터. 아, 그냥 동물들이 있는 곳 맞지? 거기 있는데 그 유기견 보호소에 그 강아지를 키울 공간이 없어서 그 한 명이 그 한 마리? 어, 한 마리가 그
잘 데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소에서 잘 데가 없어서. 자궁이에요? 큰이에요? 작은 거. 아, 자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기부만 하러 갔다가 그냥 바로 입양해 왔어. 키웠는데 너무 멋있는데? 한 명이만 있으니까 좀 외로워하고 여기 이사와가지고 같이 놀면 원래 애도 남매가 있으면 좋잖아. 독자짱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독자짱 이상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진짜? 고마워. 난 그냥 계속 언니 이상한 여자 같아. 다시 가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얘기해줄까? 감동적인 얘기? 나도 어느 날 산책 갔다가 공원에 들어갔는데 공원에 들어갔는데 펄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고양이 세 마리 누워 있었어. 넌 저 진짜 이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워서 집에서 키우고 있어. 그건 납치지. 고모네 고양이를 주워서 키우면. 그렇지. 이상한 사람 맞네. 그렇지. 너무하네. 남의 고양이를 갖다 키우면 되나? 그렇지. 허락을 받아야지 그래도. 그렇지. 맞는 말입니다. 이상한 게 없다 진짜로. 이거 지금 물어봐도 돼? 응. 여기 월세 얼마야? 100만원. 100만원? 응. 100만원 비싼 거야? 비싼 거지. 비싼 거야? 원래 여기가 얼마 정도 해? 월세 하면? 근데 여기 그거 말하자면 잘 됐다. 2층 집. 2층 집? 다 100만원이야? 응. 그러면 옆 집에 비어 있어? 응? 나 여기 계속 살아. 여기 옆에 집에 비어 있어? 어. 비어 있어? 빈집. 진짜? 거기도 월세 얼마야? 몰라. 그 안 물어봤는데? 나중에 물어볼게. 아 진짜로? 응. 고양이 되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아 이사 오게? 그냥 이 집에 살아. 내가 나갈게. 여기 고양이 된대? 아니 그냥 여기서 하나 내가 나갈게. 아 진짜로? 응. 그래도 될까? 응. 그게 낫지. 그냥 내가 방송을 포기할게. 그래. 언니랑 같이 살 바에. 너무 힘들어. 이게 그 삶의 질이 중요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응? 삶의 질 뭐라고 했어? 똑바로 말해봐. 그 삶의 질이 중요한데 언니하고 그 화딱 질러 나자면 말 안 풀어. 시브레. 대파를 안 먹어? 미안해. 아, 자꾸 한테 왜 이렇게 자꾸 할머니처럼 살아봐. 아, 나 이제 머리가 아파. 선생님 나 이제 아무 말도 못 알아먹었어. 나 너무 힘들어. 아, 그래 빨리 먹고 빨리 출소하자. 아 빨리 출소하고 싶어. 진짜 나 여기 진짜 교도소에 있는 것 같아. 이제 빨리 출소도 하고 싶어. 아니야 언니 천천히 먹어. 아니 천천히 먹으라고 했다가 빨리 가라고 했다가. 아니야 천천히 빨리 먹으면 돼. 천천히 빨리 먹으라고. 응.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 오늘 여태꿈으로 힘들어요. 여태꿈 답답하고 여태꿈은 머리 아파. 내일 똑같대요. 독자씨. 네? 합방 많이 해요? 응, 나름 많이 했어요. 아, 진짜로? 네, 그게 제일 힘든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네,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진짜요? 있어요. 네. 이렇게나 내 말을 못 알아들은 한국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나도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은 방송에는 당신 처음이에요. 다들 내 말 다 알아들어요. 독자씨. 외국 사람은 다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도 다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독자씨, 그건 아니에요. 독자씨.
외국 사람이라면 일본어도 못하면서 한국말도 못하고 둘 다 못하면서 뭐 되게 외국 사람이 좀 곤란하네. 뭐 외국 부심 질이네. 자기 일본어도 못 알아듣지만 한자를 못한다며. 일본어도 못하면서 한국말 솔직히 말 문맹인이야. 아마 까막눈이라고 볼 수 있지. 까막눈이면서 자기 외국인이 저 곤란해. 일본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면서 곤란해. 혼났냐? 그래 어이없잖아. 아무것도 일본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면서. 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말해. 없어. 없어? 그래? 끝났어? 빠졌어? 아니 하나도 안 빠졌어. 다행이다. 하나도 저 안에 들어오면 바로 끊겨가지고. 너네 집에 안 가? 빨리 가라 그래. 와이파이 없다고 했어. 우리 집에 와이파이 없어. 욕을 안 내서 끊겼어. 빨리 가라 그래. 왜 안 가는 거야? 너 맞아? 응! 아, 언니 하나 줄게! 내 달령이야. 똑같이 해봐. 아 이거 살짝 포샷 넣었어. 나야. 그래 이거 비싼. 야 자구가 불렀어. 여기 난방이 안 되네. 아 저 팬인데 사이 주세요. 저탱이에 사인 해달라고. 저탱이인데 사진 주세요. 저탱이에 사진 달라고요? 저, 아, 서중이 하지 마세요. 뭐라는 거야? 서중이 하지 마세요. 서중이. 서중이에. 서중이 하는데. 서중이 하는데. 아, 변? 서중이. 아, 탱인데 사인 주세요. 아, 탱! 사인이요? 팬인데 사인 주세요. 진짜로? 진짜로 주세요. 여기다? 응. 아 놀래. 너가 놀랐잖아. 왔는데 깜짝 놀랐어. 뭐라고 했어? 빨리 말해봐. 뭐라고 했어? 기다려. 빨리 말해봐. 자고 가래?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빨리 말해봐. 꺼지라고 했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 빨리 말해봐. 안 그러면 나 거짓말을 치는 사람 싫다고 했잖아. 오빠 꺼지라고 했지. 와 진짜 귀엽노. 야 같이 살래? 어 전날까지 같이 가잖아. 어? 나 결혼할래? 그냥. 언니 동생 있어? 이렇게 좋으면 나랑 함께 할래? 와 얼굴이 너무 귀엽다 야.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추추야 안 돼. 하트면 안 돼. 여기 안 돼. 만지면 안 돼. 노케야 안 돼. 이거는 내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만 안 줄 수 있어. 안 돼 안 돼. 만지면 안 돼. 서중이 맞으면 안 돼. 잠깐만. 서중이 맞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언니 우리 집은 곱팽이 없어서 아이라인으로 해도 돼? 곱팽이 없어 우리 집에. 집에 뭘 할 일 없다고? 어 공부를 안 하. 레전드로 아 아니 아 그래 와 골라 어이없네. 나도 사인해줘. 사인해줘. 언니도 사인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그거? 어, 할 수 있어. 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오 진짜 상이 있네. 언니 사인 없어? 와. 아, 감사합니다. 나도 사인해줘. 나중에 돈 막 팔아야겠다. 잠깐만. 다른 아이라인 갖고 올게. 네. 야! 나이스! 나오세요. 아, 이게. 와, 그냥 사인이 그냥 글씨야. 근데 글씨 엄청 잤어. 나보다 잤어. 독자 매뉴얼 사자. 매뉴얼이 아니고 연맹인데? 아, 연맹이야? 아, 망했다. 아, 이거 화살표로. 화살표로. 반대 그거. 오케이. 바꿔줘. 됐어? 맹뇽! 맹뇽 사자 됐어! 아, 맹뇽 사자. 사이 엄청 글씨 잤어.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바꿔줬어, 언니. 버리지 마. 이거 버리지 마. 안 버려. 왜 갖다 팔아야지? 응? 응? 아니. 고마워. 언니 이제 빨리 가. 여기 밤 늦게 나오면 삼치성이 나타나서 언니 차 다 막을. 삼치성 뭐야? 아, 그 야생동물. 아 진짜 야생동물 몇 대지 나와? 고라니. 고라니? 응. 고라니? 응. 다음에 만날 수 있어. 응. 내가 처음 언니 집으로 놀러가면 안 돼? 언니 집에 놀러가면 혼나? 어? 전화 올 때 연락해 그러면. 전화? 아니 전화! 아 어. 단신!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진천남도 전안시에 아시죠? 응. 응? 응. 트름. 응, 우리야. 맛있게 먹어서 그래. 응. 그 전왕에 오지 않나? 안 응. 와. 응? 알았어. 나 카톡으로 얘기해, 나중에. 나 이제 피곤해. 안 오네. 안 오네. 그러니까 카톡. 아니, 카톡으로 연락해주면 안 될까? 아니, 한숨 쉬었잖아. 아니, 한숨 쉰 게 아니고. 아니, 들었어, 나.